코리안 편집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야외로 나왔어요. 네, 여기가 홍대라는 곳. 홍대 입구에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이제 조금만 걸어 들어오면 바로 이 주변이 이 홍대의 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이 홍대 거리를 직접 와 보실 수 있고요. 젊은이들의 거리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표현하죠. 홍대 거리.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식당도 가서 식사도 하면서 그런 모습들, 실제로 식당에서 주문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네, 한국에 오면 아 이렇구나, 주문할 때는 어떻게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준비됐을까요? 자, 우리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가 지금 저녁 시간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요. 저녁 5시 이제 56분이에요. 56분. 이제 날이 10월 16일이고요. 이제 점점 어둑해져 가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시간대, 어느 계절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 날, 이 화남 이런 것들 좀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저녁의 거리가 정말 더 멋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 새마을 식당이라는 곳을 가서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제 거리도 직접 보시고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특히 한국에 와서 식당 가서 어떻게 주문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네,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주변 보이시는 여기 옆에는 이제 공사 부분이고 반대쪽 보면은 굉장히 예. 보이시죠? 반대편에 식당들이 되게 많아요. 가게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식당뿐만 아니라 예, 옷들도 많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어디로 가실지가 가장 궁금할 텐데요. 네, 모니마이를 먹는 거죠. 네, 먹으러 우리 새마을 식당 보실까요? 저기 뒤쪽에 보면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사람들이 많죠. 네, 여러분들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새마을 식당에 보면 입구에 보니까 여기 메뉴들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메뉴들을 보실까요? 처음에 딱 열면은 이게 예, 일본인들도 많이 와서 일본인과 중국인들 그리고 영어로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지 한번 메뉴들을 직접 쭉 보시면서 예, 우리는 저녁에라서 이제 삼겹살을 많이들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연탄 불고기. 전 이것도 맛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을 먹을지 이렇게 메뉴의 입구에서 보고 예, 안에 들어가서 이제 결제 주문을 하기 전에 입구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들, 먹고 싶은 거 주문할 수 있게끔. 솔드아웃이래요. 이건 안 되는 부분이고 다른 것들은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가 맛있을까요?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삼겹살, 소금구이 또는 저는 자꾸 연탄불고기 쪽으로 좀 끌리는데 먹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주문해서 함께 예,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밖에 있는 이 주문판 그대로 안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면은 바로 불을 이렇게 숯불을 준비를 해놨어요. 미리 피워놓은 것들을 가져오고 이제 간단한 기본 안주, 기본 이제 반찬들 이렇게 물을 해놔서 따로 먹을 수 있게끔 해놨고요. 우리가 그러면 직접 주문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주문이요. 네, 여기 연탄불고기 이거 3인분 부탁드릴게요. 네네, 기본 맛을 해주시고요. 술은 뭘로 하시겠어요? 소주. 처음처럼 하나 예, 부탁드립니다. 잔 3개 부탁드릴게요. 네네. 자,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문해가지고 음식이 어떤 건지 이것도 좀 이따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음식이 준비가 됐고요. 지금 3인분을 갖다 줬어요. 옆에 보면은 아직 이제 올리기 전에 미리 갖다 놔서 우리가 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구워 먹을 수 있는 거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맨 먼저 왔을 때 보통 이제 우리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물. 자, 물병이 있고요. 물병을 따서. 물병을 따다. 자.
자, 이렇게 물병을 따고요. 따서 예, 물을 따릅니다. 물을 따르다. 자, 지금 여기 우리가 3명이기 때문에 3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이렇게 잔에 컵에 따릅니다. 물을 따르다. 물을 따르다. 그리고 물을 마시다. 어우, 시원하고 맛있어요. 여러분들, 물이 제일 맛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은 물보다는 고기가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를 펼쳐야 돼요. 네, 펼쳐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자, 소리 들리죠? 여기 이렇게 식당이 들어왔을 때 직원분들이 환영을 해줘요. 어서오세요. 예, 식당입니다. 새마을 식당입니다. 이런 이제 멘트들을 하죠. 우리가 고기가 잘 익으면 이제 익어서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을 고기를 굽다. 고기를 굽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기를 굽다. 자,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제 고기가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고요. 자, 여러분, 고기가 다 익었어요. 다 익어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우리는 고기를 얹고요. 그 다음에 파채에다가 양념장을 넣어서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비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얹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 입에 푹 넣는데 연탄 향과 이 야채와 맛이 정말 맛있어요. 아, 여러분 꼭 와서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